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롬더스트릿의 정한별입니다. 새해도 밝았고 여러분들 올해도 운동을 하겠다는 그 다짐 잊지 않고 우리 계획표에 써두셨겠죠? 그 다짐을 이어나가면서 오늘도 리얼 루틴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스폰서가 있습니다. 저희 프롬더스트릿의 든든한 후원사인 머슬가드사의 패럴렛바를 들고 운동을 진행해볼건데요. 여러분들은 꼭 같은 패럴렛바가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바닥에서 살짝 내 몸을 띄워놓을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시업바도 좋고요. 다른 형태의 패럴렛바도 좋습니다. 오늘 운동은 딱 세 가지로 진행되고요. 패럴렛바를 활용해서 푸시업 먼저 진행해주고 그리고 나서 푸시업 끝을 딱 잡고 엘보 푸시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싯을 진행할 건데요. 화면에 띄어지는 참고 자료 보시면서 오늘 운동 한번 확인해 보시고 리얼 루틴은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동작 3개 딱 10개씩 그리고 엘싯 같은 경우는 발을 번갈아 띄우면서 홀딩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왕복 10개를 기준으로 해서 총 2세트 돌려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신 분들은 땅에다가 패럴렛바를 푸시업을 할 수 있는 넓이로 만들어주시고 바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몸 충분히 풀어주시고 바로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푸시업 그리고 타이거밴드 푸시업은 모두 무릎을 꿇고 진행하겠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프롬더스트리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운동 시작 전에 구독 누르고 시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무릎 꿇고 푸시업 1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30초 쉬어줄 거고요. 제가 숫자가 세는 속도가 좀 느렸다는 거 여러분들도 인지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느렸냐? 동작을 단순히 천천히 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푸시업바를 사용했기 때문에 평소 내려가는 깊이보다 더 내려갔다가 더 많이 올라온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느리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고 딱 생각하시면서 가동 범위 많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쉬는 시간 동안 이렇게 발을 일자로 만들어 볼게요. 일자로 만들어 둔 상태에서 발을 잡는데 이때 손바닥 안쪽으로 발에다가 손을 얹고 여기서 그대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10개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도 30초 쉬었다 갈 건데요. 자, 여러분들 방금 하실 때 제가 손바닥보다 팔꿈치가 한참 더 내려갔던 걸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동작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올라오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푸시업 했던 넓이 정도로 내 골반 옆에 놔줍니다. 자, 여기서 엘싯 한 다리씩 들었다가 반대다리 반대다리 이런 식으로 10개 해보겠습니다. 힘든 분들은 좀 빠르게 교차를 해도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1분 30초 휴식하고 푸시업부터 바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운동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이 세 개를 거의 30초라는 쉬는 시간은 그냥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쉬는 시간이 없이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동작 연달아 진행한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치면 이제 난이도가 좀 낮다고 해도 실제로 할 때는 저처럼 숨도 좀 헐떡이고 열도 금방 올라오실 겁니다. 아무래도 From the Street이 좀 초급자 위주의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초급자보다 조금 높은 중급자거나 아니면은 초급자 운동 하나로는 성에 안 차는 약간 지구력을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늘 강조하는 게 하나 있죠. 한 영상으로 끝내지 않고 좀 두 개, 세 개까지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몸에 막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리얼 루틴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 자,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서 오늘 운동도 이대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은 더 할 것인가 살짝 생각해 두시고 다음 세트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푸시업 가동 범위 아주 깊게 내려가셔야 돼요. 자, 무릎 꿇고 진행할 겁니다. 무릎 꿇었는데 가동 범위가 짧다? 혼나야죠. 자,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30초 쉬는 동안 이번엔 아시죠 여러분? 미리 요런 형태로 올려놓겠습니다. 푸시업바 하나만 있으면 아주 끝장낼 수 있는 운동들이에요. 그리고 L-sit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패럴렐 바가 없으면 난이도가 올라가지만 푸시업이나 타이거밴드 푸시업은 지금 이 패럴렐 바로 인해서 난이도가 더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오늘 운동이 패럴렐 바가 없어도 가능한 운동이구나 깨달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타이거밴드 푸시업 들어갈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러분 벌써 마지막 운동입니다. L-sit 준비해 주시고요. 이 팔을 아래로 누르는 힘, 아래로 누르는 힘은 광배근을 사용합니다. 으쓱 으쓱 어깨를 으쓱했다가 반대로 강하게 눌러 찍어 내리는 거죠. 완전히 찍어 내린 상태에서 광배를 만져보세요. 탱탱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운동 왕복 10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땀이 잘 나지 않는 체질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월에 따사로운 햇살을 마시면서 운동 세 가지를 거의 쉴틈 없이 진행하니까 약간의 열기가 올라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이걸 진행하셨다면 분명히 제대로 하신 분들은 땀이 좀 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아주 패럴렐 바로 끝내볼 수 있는 세 가지 동작의 리얼 루틴을 진행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항상 고군분투하는 우리 편집자 그리고 저와 준명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기까지 끝내신 분들은 댓글까지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도 득근하시고 즐거운 한 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정한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